네, 시작. 저는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고 최근에 봤는데, 우리말로는 검은 백조죠. 블랙스완, 수완이 백조예요. 근데 백조라는 말 자체가 딱 하얀 새잖아요. 흰백의 새조차 쓰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보시면 0.1%의 가능성이 모든 것을 바꾼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백조는 이제 18세기에 서구인들이 호주 진출 전에는 세상에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하얀색 백조만 산 세상이었으니까 검은색 백조는 없고 백조는 그냥 하얀색이다. 그래서 이름도 백조라고 지었으니까. 근데 이제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 판단이나 행동들이 이제 그거를 다 경험적으로만 믿으면 안 된다. 그게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는 게이 블랙스완이 가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방금 경험적인 사실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검은 백조가 나온 거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놀랬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예 검은 백조는 없다고 가정하고 행동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표준 정규분 구도를 보면 보통 이제 이거는 경험적으로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되게 그 일어날 확률이 적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검은 백조는 한 2쯤 와 있겠죠. 뭐 0.0001% 이 정도 갈게. 근데 이제 또 이건 왜 했냐 이거. 너무 오래된 발표라서 넘어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을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블랙스완과 같이 이제 알고 있다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모르는 지식들 있잖아요. 미지의 지식들의 중요성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검은 백조가 아예 없다고 가정하고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있을 것이다. 이 하나의 예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인데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게 불확실한 미지의 지식이었죠. 검은 백조. 맨날 계속 긍정적으로 낙관주의였잖아요. 낙관했잖아요. 그 상황, 경제 상황을. 또 이제 하나의 예로 또 쓰나미가 있어요. 쓰나미는 진짜 쓰나미를 미리 예측하는 혹은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더라면은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쓰나미 자체가 이 검은 백조 블랙스완이라는 그런 다시 대명사로 치환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이거를 이 얘는 좀잘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역사는 기억하지 않고 비약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제 블랙스완이 한 번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블랙스완이 한 번씩 등장을 하게 되니까 역사는 기억하지 않고 비약한다. 뭐 갑자기 역사적으로 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데, 도대체 왜 검은 백조가 출현할까? 검은 백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왜 출현하는지는 이 블랙스완 책에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정도에 집중을 했는데, 그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잘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문가들이 특히 이런 오류가 많은데, 왜냐면 전문가일수록 더 자기만의 그런 게 강하잖아요. 자기만의 생각이.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문가 집단의 그런 뭐 그런 압력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새로운 정보 출현을 수용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뒤집어지지 않는 견해에 계속 대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견해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블랙스완과 같은 0.1%의 가능성이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꾼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 블랙스완이 생기는 이유로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블랙스완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먹이를 주는 손길에 길들여진 칠면조가 추수 감사절에는 그때도 맛있는 걸 많이 줄거 아니에요. 근데 칠면조가 태어난 날부터 계속 먹이도 잘 주고 잘 크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도인데, 칠면조의 행복도인데 천일 때까지 행복했는데 천일일 때가 추수 감사절이었는데 그게 딱 죽이는 거죠. 칠면조한테는 이 1일
이게 블랙스완이었던 겁니다. 계속 예상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까 말씀드린 쓰나미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또 하는, 아까도 이건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 아는 것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책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거는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다시 반대로 보면 우리는 뭔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금융위기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 무슨 뭐 경제적으로 다 경제하는 사람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위기가 일어났잖아요. 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우리는 배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겸손해지라 이거예요. 좀 그런 너무 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나 자기가 그런 권위자라고 해도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처음에 있던 세계였잖아요. 이 하얀 백조와 세상, 이 세상에는 하얀 백조가 있었는데 검은 백조가 밑에는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블랙스완은 존재한다는 거를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검은 백조가 존재, 우리가 검은 백조의 존재를 아는 세상에 도달했다면 또 이제 그때도 반대로 또 이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뭐 기회를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봤고.